있습니다. 김선호, 지우성, 정지호, 주민호, 이윤호, 강민준, 민시우, 김유찬 총 8명의 선수가 100m 앞에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뛰겠습니다. 긴장되는 순간 남자 중학교 1학년 100m 경기가 출발했습니다. 자, 아직까지 알 수 없는데요. 3번 레인 빠릅니다. 자, 정지우. 자, 정지우 빠른데요. 자, 정지우. 자, 정지우. 정지우 들어옵니다. 정지우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. 네, 정지우 선수가 1등했네요. 예. 정지우 선수 봄에도 잘 뛰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체격이 더 좋아졌어요. 예. 예. 아. 자, 단원 중에 이 유니폼. 예.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, 정지우 선수. 자, 여기까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. 예예. 예. 그다음에 시흥준 선수가 강민준 선수가 시흥 강민준 선수가 2등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예, 예. 전체적으로 뭐 정지우 선수가 레이스를 좀 이끌었고 강민준 선수가 뒤따라 붙었습니다만 정지우 선수의 스퍼트가 정말 좋았습니다. 그다음에 주민우 선수가 3등이고 이윤우 선수가 4등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남자 중학교 1학년 결승전 경기 정지우 선수의 미소를 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트랙의 모든 공간은 꽉 차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서 메달을 걸 수 있는 3명의 선수 그리고 금메달은 단 한 명만 가져가게 됩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자, 3번 레인, 4번 레인입니다. 김도환 빠릅니다. 자, 김도환 앞쪽으로 나오는데요. 자, 김도환, 김도환, 김도환 김도환, 정병준, 김기준, 그다음에 박찬영 순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정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딱 맞죠? 네, 네. 한 치의 오차 없이 네 그대로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이어졌었고 김도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네. 제가 그 위에는 다 알거든요. 초등학교를 몰라서 그렇지. 예. 자, 김도환 선수가 마지막에도 조금 더 스퍼트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지금 정병준 선수와 박찬영 선수였나요? 정병준, 그 다음에 김기준하고 박찬영은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김기준이 역전하는 것 같았었거든요. 예. 이민혁, 김재원, 김진, 방호준, 한재윤, 조성열, 박지섭, 윤민호 선수입니다.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또 틀리거든요. 고등학교가 진짜 열심히 안 하면은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. 자, 중학생 신분으로서 또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는 아마 2학년부터 기록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이 선수들이 조금 이제 시합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 시합 끝났기 때문에 긴장이 좀 늦어져서 갈라올 것 같지 않습니다. 중학교부터 100m 남자 중학교 3학년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. 자, 아직까지 모릅니다. 자, 아직까지 모르는데요. 자, 5번 레인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7번 레인도 빠릅니다. 박지성 그리고 한재윤입니다. 한재윤이 들어옵니다. 예, 잘 뛰네요. 한재윤 선수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. 박지섭 선수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한 5명이 비슷하게 들어가네요. 네, 정말 한 70m, 80m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덕정중이 잘 뛰네요. 그렇습니다. 400만 뛰는 줄 알았더니 100도 와갖고 1등을 했나 보네요.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한 차례 지어봤던 한재윤 선수인데요. 역시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었고 자, 50m 정도 지났을까요? 박지섭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아, 좋네요. 맞네요. 하지만 한재윤 선수가 그 격차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. 대경중학교 방호준 선수 7레인이 2등인 것 같아요. 박지섭 선수죠? 예, 박지섭 선수 2등인 것 같아요. 오늘 가장 유쾌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.